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영훈 네. 선생님, 자 인사 네.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이브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AI 마인봇 관련돼 있는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애플이 테이블탑이에요. 테이블 위에 놓는 로봇을 출시하는데. 네. 예, 얘들이 잘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얘는 지금 테이블탑이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움직이는 로봇을 찾을 거라.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애플이 예. 휴대폰을 만든 데 아닙니까? 그렇죠. 휴대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기 전에 한 단계로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드디어 신제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신제품 아주 지금 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뭐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애플의 네. 테이블탑 로봇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으로 지금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로봇. 그리고 걸어다니는 우리처럼 돌아다니는 가정용 로봇 사이에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 중간 단계, 그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까지 다들 이제 애플 따라가고 싶어요. 애들은 핸드폰 가지고 있고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죠?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페이스북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뭐 아직까지 그죠? 뭐 이 오큘러스 리프트 해가지고 안경이 있는데 안경이 실생활에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애플이 2026년 테이블탑 로봇을 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죠. 그래서 예, 스마트 홈의 미래를 바꿀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년 또는 27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27년이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조금씩 늦어지니까. 예. 예, 로봇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정이다. 그죠?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수백 명이 달라붙었어요. 거의 뭐 400명, 500명이 달라붙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애플 인텔리전스와 AI 기반 시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제 저 뒤에 가면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일까?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로봇은 360도 회전하는데 주로 팔만 있어요. 저 뒤에 그림 있지만 팔에 네. 저 아이패드가 딱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화상통화 가능하고 iOS의 사용자 지정 비전을 뭐 동시에 작동한다. 일단은 보안 카메라 모니터링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일 거고 네. 화상통화 간단하게 그죠? 엄마 바꿔줘, 아빠 바꿔줘, 뭐 바꿔줘 하면은 네. 화상통화 그냥 손쉽게 화상통화 하면 손으로 들고 있기 손 아파요 그죠? 네. 여기 놔두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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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일단 스마트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명령센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너무 추워. 에어컨 꺼줘. 뭐 그죠. 뭐 불이 너무 침침해. 빨간색으로 그냥 샥 무드 있게 해줘. 음악 틀어줘. 뭐 그죠. 음향 네. 뭐 다 합니다. 네. 왜 중요할까? 애플은 자율차 개발을 포기하고 사실상 네, 네. 로봇 개발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양산업이에요. 이제 자동차 말고 날아다니는 비행차가 나오니까 네. 에어택시, 드론택시가 나오니까 자동차는 저희는 사양산업이라고 봅니다. 2030년이 되면은 전부 전기차로 가면서 그죠? 네. 이미 날아다니는 이 2천여 개 회사가 에어택시 그죠? 플라잉 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개발은 자동차는 옛날에 마차 말이 사라지듯이 그죠?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사실 이게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는 만약에 자율주행차도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이제 아무런 어떤 케이스에도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레벨 5를 만들었는데 사실 어떠한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레벨 5를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 주행차를 그 다섯 번째 단계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애플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찾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봇은 애플이 스마트홈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첫 번째 네. 제품 주요 제품이다. 네. 네. 핸드폰 다음에 이제 그죠? 우선은 테이블탑입니다. 테이블에 네. 딱 부착해 놓은 거예요. 네. 예, 요 스마트홈 로봇입니다. 스마트홈 로봇 시장의 미래 10년 동안 20% 성장할 거다. 메타, 아마존 네. 이미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고요. 네. 애플은 로봇의 고유한 AI 기능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루려고 지금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연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애플이 2020년, 27년에 로봇을 출시하는데 디자인은 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새로 그냥 얘들이 애플이 구글 뭐 아마존 다 제치기 위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온갖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스마트홈 기기에 원격 제어가 다 된다라는 네. 거고 화상 회의 가능하고 원격 주택 보안 모니터링해서 누가 이제 이거 다 붙여놓으면 네. 도둑놈 금방 잡을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음성이나 영상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오면 알려주는 걸 알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찾아가야 되겠어요. 애플에, 애플에 네. 팔기 위해서. 아무튼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려진 거고 코드명이 J595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 내막 하고 있고요. 이미 2022년에 임원진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자원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마트홈 로봇 시장은 20%를 성장하게 되는데 아마 그죠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렇다고 하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그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로봇을 볼 거예요. 네. 이 그 제품이 또 특징이 $1,000밖에 지금 가격 그 그렇죠. 책정을 $1,000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그렇죠 거의 그렇죠. 핸드폰하고 같은 가격이니까 핸드폰에다가 이 그 제품만 그 같이 콤바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말씀하신 것들이 다 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마트홈 제어 센터 역할을 하고 화상 통화 회의하게 되고. 회의할 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거나 이 핸드폰 건드릴 거 없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렇죠. 예. 예. AI 비서 기능을 해 가지고 시리 탑재해서 명령하면 그죠? 뭐 해 줘. 뭐 해 줘. 다 되고 노래 불러 줘. 임영웅 노래 불러 줘. 뭐 네, 다. 네. 홈 보안도 다 되고 움직임을 감지해서 대화.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만약에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죠? 뭐 사람이 또 막 오라고 손짓을 하거나 그럴 때 네. 이제 딱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 사람을 찍을 수 있고 로봇 팔 팔을 잘 조작을 한다. 요겁니다. 네.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이렇게 팔이죠. 팔이에 지금 현재 태블릿 하나 딱 네. 장착해 놓은 이런 모습. 로봇 팔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예예. 예. 그림 잘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또 지금 화면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애플에서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 핸드폰 다음으로 가장 큰 하나의 기기를 출시하는 애플 기기 출시는 새로운 애플 기기 출시는 아주 드문 일이다. 네. 이제 그죠. 지금 막 핸드폰만 계속해서 몇 년 몇십 년 파다가 지금.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네. 망설이다가 하려고 했다가 접었다가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 $1,000짜리 기기는 26년, 27년 때쯤에 이제 출시된다고 합니다. 테이블탑 로봇이라고 딱 줄여서 네. 네. 예, 테이블 위에 올라간 로봇입니다. 네. 예, 380도 회전하고 뭐 이게 또 하나 이게 참 좋은 게 말이죠. 우리가 항상 그 태블릿 갖고 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그 태블릿의 화면을 우리의 얼굴에 정면에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얼굴 상태를 보고 자동으로 알아서 우리 얼굴에 따라서 화면을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그 별미죠. 네. 별미. 네, 네, 네. 예, 애플은 이거 현명한 사업 전략이라고 보고 홈파드 외에도 급성장하는 홈 로봇 산업에
이제 첫 번째 진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뭐 여러 가지 휴먼오일 로봇을 네.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요 중간 단계로 네, 중간 단계로 일단 예. 맛을 보여주고 예예예 요 약간 요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조금 네. 해서 이제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예. 그렇죠. 이 센서가 달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조금씩 이제 그 옵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르겠죠, 그죠? 네, 팔만 달리는 것보다 네, 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애플에서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아무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이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고 화상 통화 뭐 시리 이런 것이 작동한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아마존의 가정용 로봇이 왜 실패했나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실패 주목해야 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항상 남의 실패 사례는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실패 사례, 아마존 실패 사례 때문에 애플이 좀 망설였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트로는 이 스마트홈 기기 상호작용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링이라든가 센스라든가 카메라 연동 보안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적어요. 조그맣게. 여기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아스트로입니다. 가족 애완동물 같지도 않고 그죠 그렇죠. 애완동물보다는 조금 그죠 뭐 네. 밋밋하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스마트하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중간쯤인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알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뭐 그 130에서 17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가격은 싼데 그 결국은 이 사용자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 좀 그 정감 있는 대화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또 이 사용자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을 충실하게 원하는 만족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존의 아스트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접었나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도 많이 넣어야 되고 해서 매사추세츠의 효율적인 로봇 협업 방법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로봇 협업 방법을 우리가 매사추세츠 MIT 뭐 매닝 정보 컴퓨터 과학 대학교 부교수 소장인 하오장 이 사람 중국 사람인데 중국 출신이겠죠, 그죠?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단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 아니면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로봇 팀을 만들 것인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비싸죠. 비싸고 네, 그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로봇 팀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만 그저 쪽 집어넣고 쪽 집어넣고 프로그램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대부분 예,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로봇 팀이에요. 그래서 얘는 팔 잘 움직이는 거, 얘는 다리 잘 움직이는 놈, 얘는 뭐 그저 그 교사 로봇으로 잘 작동하는 놈 이렇게 여러 가지 로봇 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네, 그죠? 네. 혼자 다 못해요. 어차피 네, 예 아마존도 혼자 다 못하고 애플도 혼자 다 못하는데 우리도 그죠? 그래서 장 팀은 이제 예,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지 로봇은 독자적으로 사람이 명령하면은 자기가 해결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팀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이룰 때 그 웨이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다른 로봇을 다시 내 근처에 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 팀밍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그 로봇 기술이고 이런 걸 만들면서 군사적 로봇을 우리가 군사 그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 병사들이 독자적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병사들이 같은 미션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 이제 이 로봇을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교수님께서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컨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봇은 조그맣고 한 대인데 여기 네. 보면은 운반할 수 없는 큰 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큰 상자를 어떻게 운반해야 할까? 혼자 못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런 것을 로봇이 하나는 뒤에서 밀고 하나는 땡기고 하나는 옆에서 약간 부추기고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여러 네. 대의 로봇이 협업하여 작업하는 단계까지 얘들이 머리를 쓴 거죠, 이제. 네. 혼자. 뭐든지 네 혼자 다 할 수 있게 하자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그죠? 너무 돈이 네. 많이 들고 하는데 네. 이제 협업하는 요 시스템만 갖추면 로봇 한 대가 뭐 이거 아까 봤죠? 뭐 그죠? 뭐 천만 네.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몇백만 하는데 와서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예를 들면요. 뭐 한 10kg짜리를 들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5kg짜리를 들는 로봇은 10kg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10kg짜리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5kg를 들는 사람이 들는 로봇이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로봇을 다시 불러 들어와서 둘이서 5kg에서 들을 수 있는 로봇이 합을 힘을 합해서 10kg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협업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6대의 로봇에게 18가지 작업을 할당을 했다. 이렇게 하고 네. 아무튼 이렇게 협업하는 이런 시스템을 얘들이 이미 만들었다. 정말 똑똑하죠. 네. 머리 좋습니다. 네.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미 증명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박사 과정에 있는 논문을 써가지고 그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호스피탈리티 부분에서 현실이 될 컨시에즈 로봇이라고 이렇게 리야드에서 그죠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싱귤래리티넷의 자넷 애덤스가 넘버 2예요. 네, 네, 네. 이 벤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자넷이 전부 일을 다 합니다. 아주 네. 똑똑한 여성이고 네, 네, 네. 나이는 한 50대가 됐고 그 자넷 애덤스가 이제 우리가 컨시에즈 로봇을 만들어낸다라고 네. 호스피털리티 그 이벤트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네, 마인드봇을 네, 그렇죠. 마인드봇을 드디어 이제 세계에 막 이제 선전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약이 예 아랍뉴스에다가 이제 인터넷 그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약간의 이제 끌끄러움이 있었거든요. 헨슨 로바틱스가 그죠 자기들이 만든 거. 그 로봇을 아예 벤고르젤 자체에서 싱귤래리티넷에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아무튼 싱귤래리티넷도 헨슨 로보틱스 데이빗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데이빗 네, 헨슨도 네. 다 그 뭐 퍼센티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해라 라고 이제 결정이 확 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것입니다 하고 아담 이 이야기를 아랍 뉴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넷 아담스예요. 자넷 제닛 제닛이라고 그래요. 네, 제닛. 제닛. 그러니까 마인드 출지론의 CFO로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예 네. 예, 예. 왜냐하면 이 여자 원래 그 금융 쪽이에요. 네. 그래서 CFO 돈 구하는 거 이런 건 이 여자가 다 네. 하고 네.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자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네. 되는 게 없어요. 네. 생각만 있고 막 하고 싶은 거 많고 뭐 이런 사람이 벤 고르첼이면 밑에서 아 그건 돈 그죠 펀딩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쉽다. 이거는 어떻다.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뭘 하자. 실무를 하는 사람이 제닛입니다. 네, 재무 전략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이 그곳에 가기 전에 로봇과 연결된 호텔에 머문다고 이야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과 연락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마인드 칠드런 프로젝트가 이제 2025년 초에 시범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저희가 하는 거를 이제 홍보를 시작했어요. 제닛이 돌아다니면서. 예, 제닛 아담스는 회사가 중동의 언어 모델 AI를 위해서 이제 중동 이야기 중동 가서 돈을 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싱글티니. 예예 예. AI 회사. 예, 중동 AI 회사인 자르카와 협력하여 AI 언어 모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로봇 팀들 모여라. 투자해라. 이러고 지금 투자 받으려고 마인드 칠드런이 네. 지금 중동에 갔습니다. 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우리는 오늘날의 언어 모델을 한계를 극복하고 뭐 아주 똑똑하게 그죠 이제 접객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게 사실 로봇은 호텔에 많이 필요해요. 네. 호텔에 사람이 오면 따라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은 여기 있어요. 아 그러면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 현재 하루에 10만 원짜리 방, 50만 원짜리 네. 방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죠 눌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등록하고 네. 돌아다니는 네. 프런트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호텔에서는 뭐 물건을 간단히 나르고 또는 간단한 안내 정도를 했는데 지금 이 마인드 칠드런에서 호텔에서 콘시어지를 하는 거는 거의 사람 수준에 가까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싱글레지넷은 휴머노이 로봇이자 데시다모나 드림즈 리드 보컬인 데시다모나 이게 지금 그레이스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데시다모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노래하는 로봇이에요. 네. 노래하는 로봇을 그렇죠. 또 뭐 그녀는 수많은 고급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도 하고 감정 인식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닛 아담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반려봇 민디하고 얼마 전에 우리 예, 반려봇 민디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자. 반려봇 양로원에서 소셜 로봇을 무엇으로 할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왔던 이번 주 왔던 그죠? 예. 로얄 VC가 소유하고 있는 그죠? 아니면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소셜 로봇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절실하게 자기는 바쁘니까 그렇죠. 절실하게 로봇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로봇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케어해주고 그죠? 너 뭐 이야기도 해주고 네. 예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지고 네. 레크레이션 팀이 이제 두 캠퍼스 간에 소셜 로봇을 공유하여서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합니다. 저희 로봇하고 그 무진장 비슷하게 생긴 여기 대만에서 만든 로봇을 소셜 로봇이 사가지고 네. 그죠? 네. 저 운동 뭐 따라하세요? 뭐 간단하게 하겠죠? 네. 이런 것도 네.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야기도 좀 하면서 즐거워하네 그죠 노인들이 네. 즐거워합니다 예를 보고 원래 이 그 소셜 로봇이라고 그 캐나다에 있는 회사의 제품인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제 대화만 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저렇게 식사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 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소셜 로봇이 했던 노인들과의 어떤 어르신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여기서 보여줬더니 매우 만족했다 하는 그런 네, 기사입니다. 예, 예, 그런 기사입니다. 예. 예, 아무튼 교육도 시키고요.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일단은 주민 반응을 보고 노인들에게 가사 도우미 이런 역할도 하고 민디가 식당 안내를 받으면서 인기 있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임영웅 틀어줘 이런 거겠죠. 그죠? 지가 노래한다기보다. 네. 식사 시간은 항상 특별하다. 주민들은 함께 방문하여 서로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민디는 1년 동안 꽤 오래 했어요. 이 여자가 한 3, 4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실제로 판매 시작한 건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팔았다니까. 민디는 1년 동안 음악, 게임, 기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활동에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식사 시간에 주민들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외국에서는 식사 시간에 조용하게 밥만 안 먹어요. 막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고. 가족 대화 뭐 네. 이런 거 할 때 민디가 식사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는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양원에도 필요하고 호텔에도 그렇죠. 필요하고 각 가정에도 필요하고 특히 맞습니다. 이제 은퇴한 은퇴 거주자 그죠? 이런데 지금 얘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제공을 했느냐면 파크 뭐 이런데 96명의 거주자를 위해서 뭐 장기 요양원 여기에 갖다 쫙 깔았다 그러고 77개의 스위트룸과 아파트 독립 이런 시스템이 있는 그
파크우드 스위츠에도 갔다 깔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 18개 콘도미니엄 그죠? 네. 이런 데도 갔다 깔았고 뭐 많이 했다라고 소셜 로봇 캐나다 회사입니다. 네. 캐나다 회사인데 네. 미국에도 팔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214개의 독립생활 단위 뭐 이런 데 좀 제공을 했다라는 거를 네. 여러분들이 알려줍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많아요. 지금 사실 이 그 소셜 로봇 캐나다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이런 기능들이 저희 마인드봇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말 하산이라고 로얄 그 VC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만나서 이제 이 회사하고의 앞으로 협력 관계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이미 다 개발해놨으니까 그죠. 네, 네. 우리는 열심히 껍질 많이 만들고 소프트웨어 네, 막 네, 연결해서 네. 윈윈하는 작전으로 네, 네, 네. 가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 애플에서 테이블탑 로봇 그죠 휴머니 로봇에 그죠 네.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거 쓰다 보면 불편하니까 아마 우리 AI 마인드봇을 찾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패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박영숙의 미래 TV의 구독 좋아요 뿅뿅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